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 27, 1박 2일 동안 우리가 날밤 새워서 근로기준법을 소위에 이어서 전체에 통과시킨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입니다고요. 어쨌든 결과는 도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장석준 부대표님과 문진국 우리 정책위 부의장님 그리고 신보라 대변인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시네. 그 근로기준법 관련돼서 일부 우리 노사가 다 양쪽 다 지금 문제 제기, 이의 제기 막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해서는 우리 보고 적폐라 그러고 계약이라 그러고 막 난리치고 계시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 못해놓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일주는 5일이냐 7일이냐 문제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불구 좋은 문제인데 19대에서 20대에 우리 당도 근로기준법 관련돼서 근로시간 단축 부분에서 4단계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전 의원님 한 번도 빠짐없이 거기에 다 서명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만들어놓은 법안을 올해까지 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당 안이 다 관철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요소요소에 조금 대표님 오실 때까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4단계에 걸쳐가지고 4년에 걸쳐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일주일이 일주에 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12시간 합의가 있으면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2시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68시간이 돼서 지금까지 해왔느냐.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휴일이고 휴일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 40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영역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해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68시간 동안 58시간 근무 쭉 해왔던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이제 그 각 단위 노조나 이런 데서 이제 중복 할증 문제 때문에 원래 연장 근로를 시키면 50%를 갖다가 그 50%를 가산해 주기로 돼 있고 그다음에 휴일 근로 때도 50%를 가산해 주기로 돼 있는데 휴일날 연장 근무를 했기 때문에 100%를 중복 할증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도래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대표님 오시니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관철시켰다 그 말씀 드리면서 혹시 그럼 특례업 좀 관련돼 갖고 방송업에 있어서 좀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특례업 쪽에서는 대부분 보면 그 부분이 60년 동안 쭉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나 지금 현재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켰고요. 나머지 지금 택배라든가 이런 분들 심각한 우리 운송업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은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대체해야 되는 법원업만 남겨놓고 폐지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서 원했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특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그다음에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플래시 아웃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갖다가 다시 우리 단계적으로 행사하는 단계적으로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부분들은 우리 당에서 했던 부분들이 다 관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영상물 기록이라든가 방송업에서는 지난번 한노위에서 국감이 섬뜩하게 많이 지적이 됐고 장시간이라든가 열악한 환경으로 근무 환경이 매우 안 좋다 보니까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켰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